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오늘 투데이스 기어에서 다뤄볼 제품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데닐렉트로에서 제작이 되는 디스토션 페달인 펩톤. 예, 이게 자꾸 이걸 들고 소개를 하니까 심장을 들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거 정말로 색상도 그렇고 뉴하트 심장같이 보이네요. 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스토션 페달입니다. 디스토션 페달이고 데닐렉트로의 이런 깜찍한 디자인에서 얼마나 격한 사운드가 나오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로 빈티지하고 톤 사운드가 연출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MXR의 디스토션 플러스보다 훨씬 헤비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그리고 그 게인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거친 게인이라기보다는 약간 단단하고 밀도 있는 사운드의 게인이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음과 고음을 높여도 미들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중음역대의 강력한 솔로잉시라든지 아니면 백킹을 하실 때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 그런 페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팬더 앰프에다가 디지토션 플러스나 DS1 꼽아보신 적 있죠? 네, 그렇죠. 그거 찢어지죠? 네네. 근데 요건 괜찮습니다. 팬더 앰프랑 잘 어울려요. 예. 그러니까 부드럽고 이게 가운데 코어가 있는 공활공활한 소리가 쫙 나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파즈 같기도 하고 그 아주 빈티지한 소리 잘 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데닐렉트로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 사운드의 컨셉이 그런 건지 아니면 전통이 그런 건지 굉장히 빈티지한 사운드들을 굉장히 많이 연출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디자인이나 뭐나 바꾸지도 않고 역가를 높이지도 않고 뭐 그냥 뭐 헤비메탈 톤 이런 거 절대 안 나오고 근데 희한하죠. 데닐렉트로 저 그 헤비록의 대명사 지미 페이지도 들겠었는데 그렇죠. 예.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데닐렉트로는 뭐 일단은 디자인에서 먹고 들어가니까 점수가 뭐 10점 만점에 한 12점 정도 줄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계시고 게다가 참 요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계세요. 정말 명기입니다. 명기인데 가격대가 이제 중가예요. 그러니까 되게 독특해요. 뭐냐면 저가도 아니고 고가도 아니고 중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망설이는 분들이 굉장히 계셨었는데 이제 드디어 저희 쪽에서 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가 됐습니다. 드디어. 네. 이게 가격이 떨어져서 저가가 아니라 저희 쪽에서 특가 판매를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 거지 뭐 성능이 떨어져서 아니면은 뭐 어디 OEM으로 맡겼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OEM이 중국 OEM이죠, 이게. 네, 예전부터 중국으로에서 OEM으로 제작이 됐던 건데. 옛날에도 꽤 됐죠, 중국은. 네. 이 팩터 자체의 디자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셨고, 디자인에 한번 놀라고, 사운드를 어떻게 써? 하고 들어봤다가 사운드에 놀라는 게 바로 이 데닐렉트로의 이펙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펩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난 팹톤인 줄 알았어. 뚝뚝뚱뚱하다가 팹톤이 아닌데 FAP 팹톤이 팹톤. 보시면은 인풋홀과 아웃풋홀 그리고 여기 아답터. 보시면 9V 300mAh가 바뀔 수 있는 아답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배터리 베이가 이쪽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쉽게 열었다 닫았다 하실 수가 있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노브가 4개가 달려 있는데 드라이브 노브와 볼륨 노브가 있고요. 5가 드라이브구나. 네. 투 밴드 이퀄라이저죠. 네, 하이와 이게 디스토션 같은 경우는 미들 톤을 별로 안 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요 제품 같은 경우는 미들 톤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아예 안 달아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하이와 베이스를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두 개가 달려 있고 여기 LED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V자 멋있게 제작이 되어 있고 정말로 이 70년대 당시에 그 디자인이 범람을 했잖아요. 좋은 디자인들이 그때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페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아 너무 이뻐요. 정말 팬더 라지 헤드. 네. 그렇죠. 당시 다이넥트로 마샬 앰프 멋있네요. 정말로. 탐이 나는데 이 김병원 선생님께서 또 연주를 들려주시고 제가 또 노브를 돌려가면서 이게 스위트한 드라이브부터 격한 이제 디스토션 사운드까지 연출이 되는 페달이기 때문에 범용성을 또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은 하나를 장만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제 사운드를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를 짓고 아직 또 데닐렉트로의 다른 제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번에 또 촬영을 할 때 천천히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제품들을 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